체인지업을 던질 때 가운데 네 번째 새끼손가락 이 세 개의 손가락을 걸쳐주고 걸쳐주고 걸쳐주고. 근데 이게 새끼손가락이 짧으니까 웬만하면 새끼손가락이 위쪽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잡는데 대부분 이 오케이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오케이는 솔직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세 손가락이 걸쳐지는 것을 저희가 찾으면 돼요. 이 그립에 우리가 칠 수 있는 공간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정답이 없냐고 하냐면은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손가락 길이에 맞춰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그럼 탁탁탁 걸치죠. 체인지업은 이 세 개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받쳐줘서 이 세 손가락이 좀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잘 돼야 돼요. 이 검지가 탁 눌러주면서 스타트를 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세 개가 따라락 걸리면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타닥 빠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팔 스냅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우리가 딱 때렸을 때 위치에서 반드시 때려주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꾸면서 먹게 되면 안 됩니다. 가꾸면서가 아니라 반드시 눌러주고 탁탁탁 그러면서 앞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쉬운 거는 그냥 우리가 이 그립 필요 없이 손 모양으로만 주는 건데 제가 좀 가장 많이 쓰는 탁발 체인지업이에요. 근데 이게 좀 타닥 채는 스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질이라서 스냅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탁발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쉽게 던지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그립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탁 잡고 여기도 그냥 똑같이 오케이 잡아주고 여기도 그냥 이거 탁 눌러주고 타다닥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진 않아도 던지기가 편해서 제가 이걸 많이 던졌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체인지업 원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던지시면 돼요.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 그리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끔 던지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그냥 손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눌러주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던지거나 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주면 이 바깥쪽으로 따다닥 걸리는 것들이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한번 해볼 건데 그 모든 훈련은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훈련으로만 다가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업 마찬가지 바깥쪽으로 누르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수료행은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우리가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바깥으로 하는 거지 정말로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게 던지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인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체인지업 이 거리에서 이게 형님 변하고 드릴 하셔야죠. 드릴요? 변하고는 드릴 말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멈춰!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던져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던졌거든요. 뭐 시합 때 사용 활용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는 이유가 구속이 느리거나 변하고 스냅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막 너클볼 이런 걸 던질 수 없단 말이에요. 너클볼이 엄청 이렇게 뜯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회전 없이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지 모르니까 이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클볼 하위 호환이 3볼이다. 이거는 좀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앞으로 삐리리처럼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냥 뚝 떨어져요.
거기서 앞으로 공을 던졌을 때 이렇게 채는 게 아니라 회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을 던졌을 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필밥 안 잡아요. 그렇죠, 안 잡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탁 잡고 여기서 탁 맞으면서 던진다. 이게 던질 때 때려지거나 탁 쳐지는 느낌이 많이 안 나면 좋고, 근데 저도 던지니까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너클 커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는 상태에서 빨라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느린데 너클볼처럼 갑자기 뚝 떨어져. 윤성민 선수가 좀 많이 던져 그런 거예요. 네. 뭐 윤성민 선수 영상 보면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끼지 마시고 떨어지세요. 이게요. 떨어진데? 일단은 오늘 체인지업을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겠죠. 너무 어렵다. 네. 체인지업 같은 경우는 이 손의 감각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감각 자체가 저희들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감각이기 때문에 커브 직구보다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체인지업 연습을 많이 해주시되 이 손가락 끝의 감각을 굉장히 많이 느껴보시고, 처음부터 체인지업은 세게보다는 강도를 낮추면서 스르륵 이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변화구를 똑같이 직구처럼 적용이 되려면 직구만큼 던져야 돼요. 똑같은 훈련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지, 저렇게 해보면 어떨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보시면서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죠. 그렇죠.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어색한 거다. 알겠습니다.